네, 안녕하십니까. 상식의 배우로 물다 센서 스튜디오입니다. 역사 공부할 때 이런 생각 한번 좀 해보셨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삼국통일을 신라가 아닌 고구려가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저도 이런 생각 많이 해봤거든요. 그래서 한번 영상으로 만들어봤습니다. 만약에 삼국통일을 고구려가 했다면. 신라가 삼국통일을 어떻게 했는지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것 같아요. 그래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줄 요약을 하자면요. 신라가 당나라하고 동맹을 맺고 백제와 고구려를 멸망시킨 내용입니다. 근데 역사를 좀 바꿔보도록 하죠. 고구려가 통일한 겁니다. 어떻게 통일했는지는 통일 과정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중국과 고구려의 관계는 엄청 껄끄러운 관계입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만주에 큰 세력이 있는 게 부담스러웠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고구려와 중국이 맞붙은 전쟁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고구려가 직접 공격한 전쟁도 잦았고요. 고구려가 공격받은 전쟁도 잦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 때문에 고구려는 외부의 힘 없이 독자적으로 삼국 통일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대로 밀고 내려와서 신라와 백제를 멸망시키는 것이었죠. 백제와 연합을 맺을 수도 있습니다만, 백제도 언젠가 무너뜨려야 할 상대이기 때문에 백제의 적극적인 도움은 더 받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결국 혼자서 삼국 통일한다는 이야기죠. 삼국통일 직후 고구려는 한민족 역사상 가장 넓은 영토를 확보하게 됩니다. 만주뿐만 아니라 한반도까지 점령을 하다 보니까 동아시아에서 강력한 세력 중 하나가 되었을 겁니다. 만주의 말과 군사력, 그리고 한반도의 경제력이 합쳐지니까 상당히 강력한 국가가 되었겠죠. 근데 오히려 이 넓은 영토가 고구려에는 독이 됩니다. 고구려의 기록은 비어있는 부분이 꽤 많은데요. 심지어 전성기였던 광개토대왕과 장수왕 때도 기록이 상대적으로 적었습니다. 이 뜻은 내부적으로 큰 혼란이 있었다는 것으로도 풀이가 되는데요. 실제로 고구려는 수많은 민족으로 이루어진 다민족 국가였습니다. 단일민족 국가가 아니었어요. 거기다가 여러 이해관계 때문에 같은 민족이어도 국내 성파와 평양 성파가 나누어져 대립한 경우도 많았고요. 이렇게 내부 결속이 안 되는 국가는 강성한 국가가 될수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신라와 백제까지 통일해버리니까 내부 분쟁은 더욱더 심화했을 겁니다. 심했으면 심했지 절대로 좋아질 리 없죠. 그래서 이때는 교통과 통신이 발달하지 않은 시절이라 커진 영토를 중앙정부가 관리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렇게 더 넓은 영토에 복잡한 내부 사정이 더해지면서 오히려 독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즉 반란이 발생하면 다시 분열될 수도 있다는 말이죠. 언어와 사는 환경이 다르다는 것은 언제든지 분리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당시 동아시아에는 유목민족도 꽤 많이 존재했었는데요. 거란이나 몽골, 말갈 등 다양한 유목민족들이 존재했습니다. 근데 유목민족들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라면 수십, 수백에 달하는 기마부대를 끌고 와서 국토를 유린한다는 겁니다. 근데 기마부대의 점투력이 당시 세계 최강이랄 정도로 강력한 부대들이었죠. 나중에 유목민족을 다룰 때 자세히 다루겠지만요. 유목민족은 중국에도 무서운 존재였습니다. 오죽했으면 만리장성을 쌓은 이유가 유목민족을 막으려고 쌓았겠어요. 그만큼 유목민족의 점투력은 최강이라 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강력했습니다. 근데 이 유목민족들이 고구려를 집중적으로 공격할 가능성이 큽니다. 한반도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만주의 떡하니 자리 잡고 다 보니까 유목민족이는 좋은 먹잇감으로 보일 수 있겠죠. 그래서 수시로 유목민족들에게 공격을 받고 있었을 겁니다. 다만 만주 쪽에 있는 유목민족들은 통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 꽤 많으신 것 같습니다. 고구려가 유목민족이라고요. 고구려는 유목민족이 아닙니다. 활동적인 기마민족들이 많고 군대의 비중에서 기마병이 많아서 유목민족처럼 보이는 거지 국가 체제는 유목국가가 아니었습니다. 신라나 백제와 비슷비슷한 수준이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평양이란 도시가 엄청나게 무시무시하게 매우 커졌을 겁니다. 현재 경주, 신라의 예수도도 문화와 역사를 자랑하는 도시잖아요. 그렇게 평양도 같은 절차를 밟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또 독자적으로 통일했기 때문에 신라의 지배층과 백제의 지배층이 평양에서 살았을 것이고요. 이로 인해서 평양은 한민족 역사상 가장 크고 발전되며 문화적으로도 융성한 도시로 컸을 가능성이 큽니다. 중국과의 문제도 빼먹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두 개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우선 첫 번째는 고구려가 중원을 점령한다입니다. 국내 문제를 잘 해결하고 당나라가 혼란한 틈을 타서 중국을 정복하는 겁니다. 실제로 청나라나 원나라 같은 사례가 있죠. 하지만 이건 너무 위험한 상상인 것 같기도 합니다. 청나라를 세운 만주족을 보시면 잘 알 수 있는데요. 중국을 점령한 이민족들은 전부 다 한족의 동화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만약에 고구려가 중국을 점령했다면 고구려도 한족의 동화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아니 확실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대로 쭉 흘러갔다면 우리는 지금 중국어를 쓰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조선족 자치구처럼 고구려족 자치구가 생겨서 한반도와 만주 전체가 중국의 땅이 되었을 가능성이 크죠. 다른 또 하나의 시나리오도 역시 암울한 시나리오인데요. 고구려가 중국에 지배당하는 시나리오입니다. 내부 결속을 하지 못한 채 유목민족들에게 지속해서 공격을 당하다가 당나라에 크게 한 방을 먹어서 멸망을 하는 시나리오입니다. 이건 역시 위험한 발상 중 하나죠. 한반도가 중국 땅이 될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와우. 예.
어떻게 보면 신라가 통일한 게 다행일 수도 있겠네요. 고구려가 통일했다면 수시로 중국과 대립을 했을 것이 분명하니까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빠염. 이상 상식의 벽으로 물다 센서 스튜디오였고요. 주제를 신청하시려면 댓글로, 센서 스튜디오에 더 많은 영상을 시청하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